김종원 선수가 주인공이죠. 네. 선착순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어서 네. 첫날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박흥기 선수의 초구공. 강하게 때렸습니다. 너무 코너 깊이 들어갔어요. 네. 빗겨치기를 가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너에 갑작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선수들은 이렇게 바깥 돌리기로 시원한 샷을 또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저 함정이 하나가 숨어 있죠. 드론 스트로크로 내렸고요. 자, 득점. 자, 이 한 번의 득점이 강동궁 선수의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네요. 회전을 많이 이용하고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해야지만 일목적구가 올라와서 만나는 키스를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자, 바깥 코너를 바짝 돌아서 진입합니다. 좋네요. 자신감이 부드러운 샷이지만 저 안에 엄청난 자신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얇게 끌어당긴다면 빗겨치기. 휘어지면서 아하, 너무 많이 휘어지면서 들어왔죠? 네. 이렇게 많이 휘어질 줄 알았다면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게 좋았을 네. 거죠. 자, 굉장히 아쉬워하죠. 아, 많이 깎여 들어오면서 놓쳤습니다. 초구를 놓쳤던 박흥식 선수. 자, 강한 회전. 지금도 너무 많이 끌렸어요. 네. 자, 항상 언제나 이 경기하는 모습을 봐왔을 때 박흥식 선수의 그 차분함은 웬만한 모든 선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자, 얼굴 표정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이 계속 네. 비춰지고 있습니다. 뒤로 너무 많이 땡겼습니다. 자, 안으로 돌려서 짧게 시도 자세를 쭉 뽑아봤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점검.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충분한 각이 있고 내공의 속도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본 거예요. 자, 부드럽게. 자, 힘이 내려옵니다. 자, 끝까지 들어왔어요. 제 몸도 돌아가네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붙었나요? 아, 재배치. 네.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뭐 치는 방향이 좋게 되면은 바로 칠 수도 있겠고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내공만 네. 5번 자리에 배치를 시킵니다. 뭐 첨가적으로 5번 자리에 다른 공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다음 6번으로 가고요. 네. 5, 6번이 다 점유돼 있을 때는 4번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떼어낸 배치. 옆 돌리기가 충분하죠. 네. 직접 갑니다. 네. 아, 뭐 일적구에 대한 컨트롤도 속도를 상당히 늦춰놓고 말이죠. 네. 저 정도의 오차를 일목적구로 읽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공의 동선과 속도 파악이 감각적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수구를 빨리 진입시켜서 옆돌리기 성공. 자, 연속 득점이고요.
또 한 번의 포지션인데 일단 끌어야죠. 자, 타이밍 좋았네요. 자, 코너에 물고기 잡으러 가죠. 자, 득점. 아, 얇게 끌고 내공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목적 구를 이쪽 삼각형 안에 넣어놓고 내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자, 저런 속도까지도 자신 있게 느낀다면 아, 이번 세트 박흥식 선수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4연속 득점. 아, 이게 좀 아, 두께 실수죠. 그렇죠. 짧게 빠졌어요. 자, 석점. 두께를 편하게 가져가고 코너를 넉넉히 보내기 위했기 때문에 회전을 충분히 살렸거든요. 자, 두께가 얇아서 나온 실수입니다. 자, 계속 방향은 있지만 조금 까다로움이 묻어있는 배치들을 네. 만나고 있어요. 잘 끌었죠. 아, 회전 타고 자 들어왔습니다. 아, 박흥식 선수의 오늘 경기의 첫 득점입니다. 아, 그만큼 좀 긴장감이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첫 득점을 빼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거고 득점이 된 순간 심호흡을 한번 해봤던 박흥식 선수예요. 네. 자, 그 심호흡으로 다시 차분함을 찾아갈 겁니다. 일단 포지션은 들어섰습니다만 약간 좀 허공에 들어와 있는 포지션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을 찾기 위한 부드러운 터치가 네. 필요했던 거예요.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3득점. 자, 조금씩 조금씩 리듬을 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하단보다는 회전의 양이 좀 많아야 됩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자, 지금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자, 일단 찍고 나왔어요. 자, 올라가는 자, 각이 여기서 아, 약간 모자랍니다. 자, 뭐 몇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얇아도 되겠고 사실 얇은 두께보다는 지금 두께에서 당점의 높낮이를 조금 바꿔줬더라면 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어쨌든 강동궁 선수에게 많이 쏠려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곱게 세워서 내려오죠. 아, 투 쿠션으로 맞았어요. 자, 강동궁.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옆돌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짧은 쿠션에서의 내공 반응입니다. 네. 자, 힘이 있을 때는 아, 이건 뭐 아, 미리 맞았어요. 네. 힘이 있을 때는 옆으로 좀 퍼져 주지만 힘이 저렇게 빠졌을 때는 약간 솟아 올라가죠. 네. 자, 뱅크샷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들어갑니다. 네. 자, 이닝 연달아서 뱅크샷 하나씩 성공하고 있는 박흥식. 네, 완벽한 코스로 파고 들어갔죠.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흰 공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코스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쉽진 않아요. 자, 코너 찍고 안으로 돌렸어요. 자, 그러나 아~ 약간 짧은 진입이 됩니다. 자,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공격인 건 확실합니다. 자, 하지만 일목적구 두께가 약간 두꺼운 부분이 너무 코너를 바짝 돌아나왔죠. 네. 자, 하지만 사실 지금 박흥식 선수의 득점이 터지진 않고 있지만
아슬아슬 빗나가고 있는 그 하나만큼은 굉장히 지금 좋아 보여요. 뽑아냅니다. 뱅크샷. 그럼 박흥식 선수의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강동궁 선수가 알고 있거든요. 강동궁 선수도 만만치 않게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 동점상에서 다시 원뱅크 넣어치기로 두 점을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부드럽게 얹어놔야지만 약간 길게 뽑아낼 수 있어요. 바깥 돌리기. 아, 두께 실수. 오호. 두께 실수가 나오는 강동궁 선수. 일단 두 점만 뽑고 들어갑니다. 얇은 쪽 두께이긴 했으나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두께는 아니었던 것 아, 같았거든요. 약간 좀 비틀어졌네요. 네. 네. 자, 박흥식 선수. 직접 보냅니다. 네. 이렇게 잘 얹어놔야지만. 네, 득점. 그렇죠. 내 공의 힘이 약간 과하게 되면 두 번째 쿠션에서 튀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쓰리 쿠션에서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가볍게 얹어 놓는 게 확률을 높여주죠. 네. 아주 정확도가 중요했던 옆돌리기였고요. 자, 한점 차로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바로 엎드리지 않은 것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아, 하지만 행운의 내려옵니다. 득점이. 아, 운은 따라주질 않아요. 네. 자, 저 부분이 약간 의심이 있었던 네. 거죠. 그런 근데 의심이 있을 때 절대 엎드리면 안 되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목적구가 너무 두꺼웠어요. 네. 돌아오는 타이밍이 딱 일치했고 운이 좀 작용이 될 뻔했습니다만은 네, 놓쳤어요. 네. 살짝 끌림을 만들죠. 바깥 돌아서 아, 짧게 진행이 됩니다. 돌면 될 수도 오호. 있어요. 네. 자, 그러나 강동 선수 들어가는데요. 조금 벌어지네요. 돌자마자 진행이 아니었었네요. 지금 직접 노리는 공이었죠. 그렇죠. 자, 한점 차. 자, 시스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둥글둥글하게 돌아 나올 수 있는 5 쿠션으로 공격하는 뱅크샷이에요. 아, 지금 쉽게 엎드리지 못하죠. 네, 타임아웃. 두 개의 목적구가 굉장히 좋은 확률로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맞출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정확한 라인을 다시 한번 찾으려던 타임아웃입니다. 한 68포인트 출발 각이고요. 신중합니다. 30포인트를 찍어서 길게 돌리는군요. 자, 여기서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면 득점이 돼줘야죠. 네. 타임아웃을 아주 잘 썼습니다. 자, 그만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흥식 선수의 구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죠. 네. 노련함과 차분함을 동시에 볼수 있었던 공격이었어요. 자, 바깥 돌아서 내려옵니다. 자, 연속 득점. 이렇게 득점이 이어지면은 그동안 끌어올리지 못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빨간 공 왼쪽을 이용하고 5 쿠션으로 볼수 있죠. 자, 뒤를 지나서 길게 돌아옵니다. 빨간 아, 공의 이동이 키스가 밀어냈어요. 네. 빨간 공못 됐네요. 자, 득점 실패. 아쉬움이 상당히 좀 진하게 남는 이번 스트로크예요. 네. 맞습니다. 야. 직접 보려면 내공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죠. 이건 그래서 득점 기회였는데.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파이브 쿠션을 봤는데 저 뒤에서 빨간 공이 달려옵니다. 자, 스트롱 강의 스트로크입니다. 자, 득점. 맥시멈 회전을 이용하기보다는 2에서 3팁 정도의 정상 회전에서 이루어진 짧은 옆돌리기였어요. 옆으로 길게 보낼 수 있죠. 번호 잡고 내려옵니다. 돌아나가요. 항상 이목적구 주변에 저런 공간이 있게 되면 사실 조금이라도 살짝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네. 약간은 의심은 했을 테지만, 실제적으로 또 돌아나가는 스트로크이 되고 말았어요. 네. 설마 하고 치지만 가끔은 저렇게 또 빠져나갑니다. 자, 뱅크샷. 내공의 속도로 꺾임을 조절. 직접 밀고 나갔어요. 공타를 기록한 박흥식. 두 개의 목적구의 기울기 때문에 조금의 확률이라도 높이려던 내공의 빠르기였습니다. 고심하고 있는 박흥식 선수고요. 자, 뱅크샷으로 강동궁 선수 역전 기회. 걸렸죠? 자, 들어갑니다. 자, 10대 9 역전의 성공을 거두는 강동궁. 일목적구의 두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당점의 높낮이와 회전량으로 길고 짧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걸어치기죠. 짧게. 진행 좋죠? 자, 득점. 회전을 줄여줌으로써 이렇게 바깥 돌리기를 편안하게 쉽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넉점 남아 있는 강동궁 선수. 바깥 돌리기 시도죠. 돌았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노리는 강동궁. 지금 같은 경우도 스핀샷을 이용하지 않고 두꺼운 두께지만 그 안에서 두께 조절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내공이 빨라야지만 코너에서 약간은 길게 뽑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비껴치기. 저 틈을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점. 자, 비껴치기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배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공격이죠. 자, 끌어당깁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끌어야지 키스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옆돌리기 키스 빠지고 내려옵니다. 자, 진행이 정확합니다. 자, 득점으로 연결. 이렇게 두껍게 치지 못하면 쓰리쿠션 부분에서 일목적구와 수구가 다시 만나요. 네. 아, 엄청난 끌어치기죠. 야. 키스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고요. 네. 이번에도 세포인트를 먼저 잡아내는 강동공. 일단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자, 강동 선수. 노란 공 왼쪽 빗겨치기와 빨간 공 왼쪽 옆돌리기가 있지만 빨간 공을 선택하기에는 브릿지가 좋지 않고 노란 공을 선택하기에는 또 자세가 편치 않습니다. 네. 자, 일단은 테이블 위로 바짝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강동공. 회전 양 조절이 중요해요. 아, 조금은 빠져나가는 각이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자,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이 절묘한 회전을 정확하게 터치하기가 수월하지만 저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샷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틀어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길게 벗어난 겁니다. 세 포인트를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박흥희 선수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좋아요. 어느 정도 득점을 이루면서 본인의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기본 배치를 또 편안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대회전. 회전 양을 적절히 잘 줄여줬어요. 대회전을 짧게 노리면서 야, 득점. 키스를 피하기 위한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회전이 2팁 이상으로 많게 된다면 길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1 또는 1.5팁 정도로 회전을 많이 줄여줬어요. 자세를 준주춤하죠. 네, 다시 한번 잡습니다. 옆돌리기. 아하, 약간 모자랍니다. 그만큼 이목적구와 쿠션 사이가 좁았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샷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결정하지 못한 샷이었거든요. 자, 세 포인트를 잡고 있는 강동공. 빗겨치기로 길게 갑니다. 올라가는 각이 쭉 늘어지죠. 정확하게 아, 득점 하려고요. 마무리 짓습니다. 8이닝 마무리 강동공 선수. 자, 이번 두 번째 세트는 박흥식 선수가 어느 정도 이루려고 했는데, 1세트에 이어서 강동궁 선수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15대 0, 15대 11, 2대 0으로 앞서는 강동궁 잠시 후에 3세트로 이어갑니다.